여러분 안녕. 굿모닝. 엄지렐라입니다. 아, 방금 일어나서 조금 부었죠. 인간적인 엄지렐라도 사랑해주세요. 아, 오늘 일찍 일어난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즘 너무 바빴는데 유일하게 딱 하루 쉬는 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관리의 날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엄지렐라는 어떤 관리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가시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물을 마셔라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물 대신 미세먼지를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화분 물을 주겠습니다. 예쁜 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잘 자라렴. 아, 향긋해.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팩을 하려고 키우기 시작한 알로에. 나중에 조금 더 크면 얼굴 팩으로 사용하려고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꺾을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오늘은 루이비통. 지금 피부과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착! 원장님, 저 왔습니다. 엄지렐라니, 무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아, 저 완전 오랜만에 왔죠. 빨리 들어와요. 옆에 NPC로 모실게요. 사람 많아졌죠. 제가 다녀간 뒤로 엄청 사람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다 엄지렐라님 덕분이죠. 아, 진짜. 아, 이놈의 인기스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수분감하고 모공관리에 좋은 머드팩 먼저 올려드릴게요. 머드팩이 여기 시그니처잖아요. 그죠? 그럼요. 제가 이거 직접 아침마다 소외받아 가가지고 퇴치해갖고 오는 거잖아요. 여기 본점이 보령 맞죠? 네네 맞아요. 비 오는 날 오셔가지고 꼭 받아보세요. 아, 피부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유기농이거든요, 여러분. 저번에 왔을 때는 달팽이였죠? 네, 맞아요. 와, 진짜 다르다. 아, 구독자분들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피부가 너무 건조하셔서 네. 하루에 물 한 모금 이상은 꼭 드셔야 돼요. 한 모금이나요? 네. 저는 물 안 마시고 미세먼지만 마시거든요. 아, 난 또 이 술만 마시는 줄 알았는데 미세먼지도 드시는구나. 아, 마셔야겠다, 물. 와, 진짜 레이니즘 패키지는 와, 진짜 다르다. 너무 촉촉해요, 여러분. 감사해요. 조심히 가요. 다음 장마 때 꼭 와요. 또 올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경락 받으러 왔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옷갈아입고 바로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아, 네. 고객님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신상 오일 나왔는데 이쪽 오일로 해드릴까요? 이쪽 오일로 해드릴까요? 아, 근데 제가 조금 예민해서 카놀라유는 몸이 좀 잘 놀라요. 그럼 포도씨유로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포도씨유로 어깨 관리 해드릴게요. 확실히 고순한데요? 근데 카놀라유랑 포도씨유는 VIP 전용 맞죠? 네네. 당연히 VIP인 고객님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피로가 완전 풀린다. 엄지렐라님께서는 얼굴이 지금 길고 광대가 조금 있는 편이세요. 전체적으로 길이를 짧게 해서 광대를 모아드릴게요. 석고 관리 먼저 해드릴게요. 저 지금 얼굴 작아졌죠? 미니 얼굴이 지금 안 보이는 수준이세요. 어떡해요, 점점 좀 더 작아져서. 와, 진짜 포도씨유는 다르다 달라. 확실히 여러분, VIP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광이 다르지 않아요? 타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석고 1회 전후 네. 비교해드릴게요. 네. 비포 애프터예요? 관리 받기 전, 관리 받기 후 석고입니다. 아, 대박이다. 여기 뭐 쓸 공간도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 관리 계속 받으시면 아예 점으로 만들어드릴게요. 대박이다. 진짜 VIP는 달라. 여러분, 저는 이제 머리 관리하러 가고 있어요. 미용실. 제 전용 미용실이 따로 있거든요. 아, 오늘은 가위컷 해야겠다. 여러분, 머리 다 했어요. 아, 너무 예쁘죠? 아, 마스크는 푸들이 물어 뜯었어요. 아, 확실히 샴푸는 개샴푸가 좋아요.
이렇게 머리 세팅한 날은 원래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친구가 없어서 그냥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이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 전에 잠깐 관리 들어갑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할 관리는 셀프 왁싱. 저는 온몸에 뽑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이 쪽집게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뭐 눈썹, 코팔, 콧수염, 다 그냥 다 이걸로 뽑고 있고요. 제가 20살 초반 때는 사랑니도 얘로 뽑았던 것 같아요. 온몸에 있는 걸 다 이걸로 뽑기 때문에 날마다 냄새는 다른 편이에요. 오늘도 익숙한 냄새가 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집에서 할 셀프 관리는요, 바로 네일입니다. 네일. 네일 아트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원래 네일 아트 샵을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네일 아트 샵이 다 예약을 마감해가지고 내일은 네일 할게요. 아 진짜 오늘도 여러분 웃기기 성공. 먼저 네일 아트 하기 전에 손톱부터 조금 커팅할게요. 무슨 소리지? 저 그냥 내일은 이제 셀프 안 하고 무조건 네일샵 갈게요. 아, 밤에 손톱을 깎은 적은 없었거든요. 이게 웬 말이냐고. 아무리 제가 쥐띠어도 쥐를 좋아할 순 없어요. 내일 바로 병원 가봐야겠어요. 트라우마가 장난 아니야. 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늦어서 잠을 자야 할 것 같아요. 아 이제 꿈도 꿔야 되고 일찍 자는 것도 관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먼저 자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그리고 여러분 꿈은 크게 가지세요. 안녕.